지금 맞으셔도 무방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. 그 탈모약, 우리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리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그 코로나 백신 맞는 날도 약 먹어도 돼요? 탈모약 어떻게 그 중간이나 뭐 처음에 전후로 뭐 끊어야 되나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안 그러셔도 됩니다. 탈모약 전후에 뭐 하루 이틀 끊는다고 이야기 지금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 탈모약하고 뭐 백신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킨다는 뭐 이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저도 그랬고 저희 환자분들도 다 관계없이 맞았는데 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엄청난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관계없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탈모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몸에 유지되는 기간이 꽤 있어요. 뭐 물론 대부분의 약은 며칠 만에 빠져나가지만 몸에 남아있는 건 꽤 되거든요. 이게 운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약의 농도를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는다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 약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렇다고 우리가 탈모약을 뭐 몇 주, 몇 달 중단하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그럼 탈모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진행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백신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탈모약 백신 맞는 날도 드시고 백신 맞으셔도 무방해요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